3년 연속 10%가 넘는 경제성장. 과거 대기업 중심의 성장 전략. 수직적 대중소기업 관계는 우리 경제의 중요한 열쇠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는 가격 경쟁 압력이 발생할 경우 이를 협력사에 전가하기 쉬운 구조였습니다. 원가 절감을 통한 비용 경쟁 방식은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게 성장의 걸림돌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1987년을 기점으로 한국 경제는 지난 30년간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2003년 구글의 검색 건수 7천 건, 2018년 4억 건 돌파. 글로벌 기업들은 혼자만의 역량으로는 치열한 기술 혁신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수 중소기업과 협력을 강화하는 등 이미 개방형 상생 협력에 주목해왔습니다. 그럼 국내는요? 안타깝게도 이제 걸음마 단계라 내세울 만한 성공 사례는 아직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자 하는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신뢰와 협업입니다. 신뢰, 기술 탈취 근절과 납품 단가 제값 줄이는 신뢰 형성의 기본입니다. 협업, 2인 삼각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파트너의 키가 내 어깨 정도는 와야 잘 뛸 수 있습니다. 나만 잘해서는 경기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것이 수직적 상생을 넘어 수평적 공생으로 가는 방법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서로를 동반자로 인식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함께 고민하며 함께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울창한 숲은 때론 강한 햇빛과 바람을 서로 막아주기도 합니다. 숲에서 뿜어나오는 자연분을 서로 나누며 살아갑니다. 혁신의 자원을 교감하는 건강한 숲의 생태계와 같이 상생협력도 신뢰를 바탕으로 수평적으로 협업하는 개방형 혁신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상생협력, 이제는 희망입니다. 세계로 비상하는 대한민국,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